한계단실 골판매 미친 스타리그 우차리그 진행 캐스터 김찬민입니다. 네, 오늘 역시 두 분의 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아 설과 김동진의 설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리그보다 좀 더 일정이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여름의 막바지에 이번 우차리그를 시작했는데 이제 뭐 가끔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추위가 침투하면서 이 겨울을 쉽지 않게 보내기 위한 선수들의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뉘는 그런 기로에 놓이는 선수가 8명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4명의 선수는 분명히 승자조로 가서 좀 더 편한 여정을 보내게 될 것이고 다른 4명의 선수는 패자조로 가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선수가 승자조로 어떠한 선수가 패자조로 갈 것인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어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담긴 지역구를 사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돌프사골뱅이 mbc.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역구는 현장에 오시면 저희 스텝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우편번호는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 여의도동 34일 mbc게임, mbc게임 사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주만에 한 번씩 그래 심사를 해서 저희가 스프리스에 드리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원 해설과 김동진 해설도 이 전문가로서 사실상 이 16명의 선수 중에 3주차가 됐는데 두 명만이 자신이 승자조다, 패자조다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것. 네. 14명의 선수는 자신의 운명 아직도 결정짓지 못했다는 것. 네. 예상이 나셨습니까? 글쎄, 그만큼 그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지금 현재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뉜 선수는 김민구 선수와 이병민 선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이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한 쟁쟁한 내노라는 그동안 우승 경험도 있고 이런 선수들도 아직까지 승자조, 패자조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예, 리그 방식이 바뀐 것 동시에 이번 리그가 훨씬 더 치열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오늘 경기 1-1 스코어를 가진 8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예.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후의 페이스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렇겠죠. 예, 아주 중요한 경기가 오늘 준비되어 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경기 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여러분께 좀 점검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기였었죠. 시드의 김민구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에서 김민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김민구 선수가 의외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민구 선수가 승자로 가게 되고 이병민 선수가 패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드의 조용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에서 김정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1-1 됐고요. 그리고 김한중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시드의 경기에서 김한중 선수가 오랜 팀을 깨고 승리를 거두면서 1-1 됐습니다. 그리고 4경 이윤현 선수와 변은정 선수와의 루나 당신 골판 경기에서는 역시 이윤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1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승자도 패자도 나뉘어있는 선수는 김민구 선수와 이병민 선수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4명의 선수의 명단이 아래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 모두 현재 1-1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경기까지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리죠. 자, 먼저 1경기로 강민 선수와 전상욱 선수의 경기가 루나 당신의 골프왕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가 레이더 어설트, 그리고 최현성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경기가 애리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지훈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경기가 인투더 다크니스 2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 오늘은 더 이상 승자도 패자도의 운명은 이제 오늘 갈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1 스코어에서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승자조냐 혹은 패자조냐를 반드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따내게 되면 예, 승자조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여정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이고 네. 패자조로 떨어지는 선수들은 확실히 승자조와 패자조는 경기 수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MBC 게임스타리그 일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어났기 때문에 네. 패자조로 가면 정말 많은 경기를 더욱더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좀 보면 전상욱 선수가 먼저 지금 무대 오른쪽에 앉아있는 전상욱 선수가 선승을 거뒀는데 강민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동점을 이뤘어요. 자, 먼저 전상욱 선수를 좀 만나보시죠. 예. 전상욱 선수 17점 10승 7패 58.8%의 승리를 보이는 전상욱 선수입니다. 1승 1패죠. 레이더 어설트에서 강민 선수에게 1경을 당하면서 예, 한 라운드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1-1 스코어가 됐는데 네. 예, 오늘 경기 강민 선수의 전적을 보니까 강민 선수가 루나에서 테란에게 이긴 경력이 한 번밖에 네. 없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루나에서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상욱 선수의 승리를 무색하게 만든 강민 선수도 만나보시죠. 네, 강민 선수 첫 번째 경기는 비록 내줬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역전승에 가까운 예, 그런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강민 아직 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자죠. 진출. 강민 선수도 지금 저르고 별로 그런 무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말로 허리는 한팀 당신은 골밤 매미팀 4리그 5차 리그 5주차 경기의 첫 전장은 루나 당신은 골밤입니다. 매물전 만나보시죠. 네, 루나 당신은 골팡에서 강민 선수는 좀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을 하다가 물량 한 타이밍에 밀리는 그런 그 경기 양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량을 충분하게 생산을 한 이후에, 그래서 여러 번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떤 그 캐리어 테크로 넘어가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명환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민 선수가 한번 대적전을 벌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맵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조사대 첫 번째 전장은 첫 경기, 오늘 첫 경기 전장은 루나 당신은 골파워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예, 정성 선수와 강민 선수가 루나 당신은 골프왕에서 맞붙는다라고 하면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네. 그 정성 선수가 MBC 게임 내에서는 대프로토 수정 3승 4패라는 약간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원래 정성 선수는 대저그전 바이오닉 능력이 약간 그 문제시 되는 선수였었지 네. 베테랑전과 대프로토 수정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민 선수를 상대로도 첫 번째 경기에서 그런 완승을 따낼 수 있었고 이후에도 예. 뭐 두 번째 경기도 패배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뭐 강민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테란전 최강 아닙니까? 예, 승률 68%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예. 대부분 우승했던 그런 그 성적이나 또 이제 뭐 4강권에 들었었던 그런 성적들을 살펴본 테란들이 정말 많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예측 불가능할 거라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를 더욱더 재미있게 볼 만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강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경우는 MBC 게임 스타리그 통산 4회에 걸쳐서 승자조에 진출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강민 선수 단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전성 선수가 승리했을 때는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첫 그 승자조에 진출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말하자면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국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종목을 바꾼 이후에 네. 개인 리그에 8강 진출, 처음 8강 진출이 된다라는 기록입니다. 예, MBC 게임 스타리그 메이저 리그에는 처음 올라왔죠, 전성 선수가. 네. 자, 관전 포인트. 이렇게 강민 선수가 4회 연속 승자조 8강, 8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전상욱 선수가 자신의 생애에 처음으로 개인 리그에 어떤 8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지금 두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민 선수는 아직 준비가 다 덜 된 모양입니다. 강민 선수가 좀 손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오늘 경기에 또 이외에도 이 두 해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라면 뭐 박태민, 박성준, 최현성, 김동진, 서재훈 경기에서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현성, 김동진 선수의 경기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김동진 선수가 최현성 선수를 한번 잡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여파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경기에서도 김동진 선수가 그런 힘을 발휘를 하게 될지 예. 그리고 절치부심한 이 최현성 선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또 김동진 선수를 예, 공략을 해낼지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경기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또 뭐 서지훈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경기가 기대가 또 많이 되네요. 첫 번째 예. 경기 그야말로 혈전이었죠. 테란 대 테란전 대단한 명경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오랜 그 접전 끝에 변길섭 선수가 신승을 거두었는데 네. 두 번째 경기는 약간은 무력하게 패배했단 말이에요. 변길섭 선수가. 그래서 변길섭 선수가 3차전에는 어떤 기량을 보여주게 될지 어떤 집중력을 보여주게 될지도 궁금해지고 예. 서지훈 선수는 지난주에 그 지난 경기의 기세를 이어서 오늘 경기까지 승리하고 기분 좋게 승자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1경기에 악몽이 되살아날 것인지 예. 많이 궁금해집니다. 1경기 악몽이라 말하면 정말 42분간의 혈전이었죠. 그렇죠. 예. 끝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래서 대충 선수들의 그 기지랑 앞에 두 글자가 딱 떴을 경우에 보통 그 누가 쳤는지 아이디를 보지 않아도 대충 아는데 예. 그거는 누구 것인지를 아주 눈 뚫어지게 봤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바로 서지훈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경기도 오늘 마지막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번 MBC 게임 스타리그 5차 리그에 좀 변화된 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단판으로 치러졌던 승자조냐 패자조냐의 갈림길 말하자면 16강 경기가 이제 3적 2선 승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바로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오게 됐습니다. 처음 강민 선수와 전상욱 선수 그리고 박태민 선수, 박성준 선수, 최현성, 김동진, 서지훈, 변길섭 선수 모든 선수가 한 번씩 경기를 해서 이긴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는 다른 패배했던 선수가 동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경기에 따라서 바로 승자조냐 패자조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C조와 D조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조의 김정민 선수, 조용호 선수, 김민구 선수는 승자조로 갔고요. 이병민 선수가 패자조로 들어가게 됐고요. 2대0이었어요. 거기만 2대0이 됐었고, 나머지 네. 선수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D조의 박용욱 대 김한중, 그리고 이훈열 대 변은정 선수의 경기도 다음 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살짝 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은 11월 25일 목요일 저 MBC 게임스타 리그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카맥스의 일환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세종게임월드가 아닌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승자도 8강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그때 그 경기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선수가 좀 경기 준비가 된 모양인데요. 아직까지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경기 준비가 됐나요? 네, 전상우 선수도 예,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된 모양입니다. 네. 네,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박재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도 좀 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현성 김동진 선수의 경기에서도 이 김동진 선수는 어떠한 면모를 보일지 좀 기대가 되고요. 예, 지난주에 그 인투더 다크니스라는 최현성 선수가 무척 강한 전장에서 김동진 선수가 한번 잡아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테란전 경험이 많지 않은 애리조나라면 김동진 선수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뭐 MC게임 스타리그에서 거뒀던 성과 자체는 최현성 선수가 좋지만 네. 김동진 선수의 어떤 파란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세 번째 경기네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메이저 아닙니까? 그렇죠. MC게임 스타리그 메이저 리그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 면면이 상당히 쟁쟁해서 예. 예, 매 경기가 기대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예. 그런 데다가 흥미를 돋궈줄 수 있는 스코어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죠. 1대1 전부 다 1대1입니다. 예, 뭐, 아, 이병민 선수만 패배하면서 패자로 떨어졌고, 나머지 7개의 그 매치업은 다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경기는, 어느 선수 팬이나 좀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말하자면 그 MBC 게임스타 리그 이번 5차 리그 출범식 할 때도 사실상 정말 짜고 해도 부족해 나올 만한 그 대진표 따지기가 어려운데, 네. 그때도 그랬거니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리그에 들어가고 나서도, 네. 참 일부러 이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예. 선수들이 사이좋게 나란히 1승씩을 나눠 가지고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먼저 2승을 하는 선수가 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 사실 김민구 선수와 이병민 선수도 1대1이 될 만한 가능성이 참 높았던 것이 그렇죠. 예. 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병민 선수가 레이더 어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연습 경기에서 모조리 다 이기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그랬죠. 저한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약간 노멀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좀 안정적이고 예, 센터 싸움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뒤로 돌아올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분명히 연습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1대1 스코어가 될 만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민구 선수가 맵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또 네. 이병민 선수의 어떤 그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습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2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두 선수가 경기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점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맵에 예. 대한 철저한 그 연구, 분석 이 말씀 하시니까 아, 강민 선수와 전상우 선수의 매치업 또한 그런 부분들이 승패를 예.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확실히 루나에서는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좀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민 선수는 임유환 선수에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전상우 선수의 대그 테란전, 예. 대 프로토스전 메카닉 운영 능력이 또 귀추가 주목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역기발랄 홀이나 한 게임 당신의 골방 MBC 게임 스타 리그 5주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A조의 1대1 상황 강민 선수와 전상우 선수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지점이 바로 강민 선수의 지점입니다. 루나 당신은 골방에서 2시를 차지했고요. 11시 쪽에 보시는 이 차량의 모습은 전상우 선수입니다. 예. 예, 아주 가까운 위치가 지금 현재 걸렸죠? 예. 예, 강민 선수 대패란전 34승 16패, 68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전상우 선수는 대프로토스전 3승 4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성 선수 스포츠 세계 굉장히 강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강민 선수가 전성 선수의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좀 말하자면 자신의 전력이 좀 들통났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걸렸다면은 2게이트웨이를 먼저 해서 일단은 전상훈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게, 그러니까 힘으로 약간 좀 눌러야 할, 예, 그럴 필요성이 있는 데미, 이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예. 자, 조우 선수 가로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쪽에 테란, 전상훈, 그리고 2시에 골터스, 강민 선수는 현재 1대1 먼저 선수를 거둔 전상욱 선수, 그리고 2차전 때 강민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민 선수의 파이런 위치가 지금 1초의 위치를 보니까 가로 지역이나 세로 지역일 경우에는 원질러 원드라군 혹은 뭐 드라군 프로 뭐 이런 류의 압박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나라는 맵의 특성상 뭐 입구로 완벽하게 초반에 소수 건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좀 자연스레 가져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지금 던진 건물이 아닐까 싶네요. 자, 강민 선수의 프로브가 일단은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상 선수의 본진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강민 선수의 프로브. 그리고 이 강민 선수가 루나 시리즈에서 이병민 선수에게 한번 이긴 것 이외에 이긴 기록이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최현성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 얼마 전 프리미어리그 인터리그에서 이명환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전체적인 성적을 따져봤을 때 1승 3패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것의 이유는 아무래도 강민 선수가 힘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테크트리 위주로 경기 플레이를 하다가 물량에 밀린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성적을 보인 것 같아요. 이 루나베베 특성은 일단은 중앙 힘싸움형이기 때문에 힘싸움에 충실한 이후에 어느 정도 상대방의 물량을 빼앗고 그 다음에 테크를 확보를 해야 안전할 수 있는 맵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 선수는 비교적 정석적인 플레이를 해야 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그렇죠. 예. 확실히 루나라는 맵에서는 센터 힘싸움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가로 지역이든 세로 지역이든 초반에 경기가 완전히 끝나버리지만 않는다면. 네. 그래서 뭐 테크니컬한 그 유닛 활용 능력이 강민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뭐 무식하게 드라군 옵저버 그리고 질럿 드라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경기 운영을 해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었다면 지금 투게이트 가죠. 역시 이제 기본적인 병력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강민 선수가 이 맵에서 가지고 온 것 같고요. 뭐 테크니컬하게 경기 운영을 해서 시간을 뺏었으면 물량을 확보를 해서 상대방을 좀 지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테크니컬하게 넘어가야지 테크니컬하게 시간을 뺏은 다음에 다시 더 높은 테크를 기획을 하다가는 최현성 선수의 그런 식으로 한방 치고 나오는 병력에 밀릴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투게이트의 지금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부터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수 병력으로 치고 나오는 압박 플레이를 오히려 할 경우엔 그것을 가볍게 막아내겠다. 이런 의미죠. 최근엔 또 이제 머린 다수를 활용하는 뭐 6머린, 7머린, 원탱크, SCV 이런 식의 압박 플레이를 테란이 러시거리가 짧게 확보되었을 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투게이트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민 선수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린들 어느 정도 생산하고 대력선에 일단 띄워버렸죠. 예, 마치 예전에 조정현 선수가 플레이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탱크 한 기 나오면서 이제 벌처의 마인 업그레이드가 끝났으면 한번 전진하는 척 하다가 앞마당 쪽에 대놓고 확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상훈 선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자, 봤죠 지금? 자, 투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탱크 하나와 그리고 머린 다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머신샵 지금 머신샵이 가동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저건 그냥 뭐 적당히 해주고 빠른 커맨드 센터 확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상대가 지금 투게이트를 빨리 올린 상태에서 타이밍 월티를 가져가니까 지금 정상 선수 이거 난감한데요? 앞마당에 원래 대놓고 커맨드 센터를 지을 생각으로 지금 병력이 슬쩍 나왔었던 건데 투게이트웨이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컨트롤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두 선수 모두. 네. 자, 커맨드 센터 찍고 있는 전상욱 선수. 일단 그 예전에 뭐 차재욱 선수가 플레이를 할 때와는 좀 다르게 벌처가 제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벌처가 나와서 마인을 매설을 하면서 벙커를 짓고 탱크가 시즈업이 안 된 탱크가 뒤에서 자리 잡으면서 앞마당을 위한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탱크 한 기가 더 나왔습니다. 이명환 선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C접을 누른 다음에 예. 탱크를 먼저 어느 정도 생산해서 C접을 눌러서 앞마당 방어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서 자원이 채취가 됐을 때 예, 팩토리를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리는 이런 식의 예. 전략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후반 분위기는 지금 강민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 아무런 견제 못 받습니다. 예. 2게이트웨이로 시작했고 로보틱 스파치를 올리기도 전에 앞마당을 확보했는데 아무런 그렇죠. 견제를 받지 않았던 데다가 오히려 예. 상대방의 입구를 자신의 병력으로 틀어막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전상우 선수는 적당히 압박해주고 타이밍 멀티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됐고 자신은 언더 위쪽에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데다가 다크 템플러에 대비해서 다크 템플러든 리버든 이런 지적인 유닛들에 대비해서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예,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전상우도 예. 일단은 팩토리, 두 번째 팩토리를 확보하는 것보다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지었죠. 낫지에 뜨고 나옵니다. 예,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예, 자원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드라군을 초반에 4기 정도만 보여줬었기 때문에 역시 예. 전상우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터렛도 지금 타이밍에 건설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로버킥 서포트맨인데요. 강민 선수. 글쎄요, 강민 선수 지금 뭐 리버 활용 나쁘다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게이트웨이 3개 정도만 추가시키면서 물량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상대방이 타이밍 잡고 공격을 나왔을 때 막아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가까운 위치에서는 조금 더 경기를 수월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예. 강민 선수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선택은 남이 예측하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상우 선수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게끔 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리버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상대방이 예. 탱크로 일단은 자리를 잡아놓고 나서 앞마당을 확보를 했을 때 벌처로 한번 그 뛰쳐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타이밍은 앞마당 쪽에 모아놓은 드라군으로 방어를 하고 일단 상대방이 벌처 견제에 신경을 쓸 때 리버로 가서 SCV 타격을 주면 충분히 할 만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강민 선수의 생각이고요. 이제서야 게이트웨이가 하나 추가되는 강민 선수. 그러나 예, 2게이트웨이에서 소수 드라군만 생산해내고 바로 앞마당에 냈었는데 그걸 견제를 전혀 당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로보틱 스퍼실리트를 올렸고 예, 이런 분위기라면 그냥 물량 싸움해도 직접 소소스가 좀 할만한 예, 그런 분위기인데 네. 어쨌든 테크니컬한 예, 자신의 색깔을 버리지 않네요. 강민 선수. 자, 일단 리버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저 리버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앞마당 쪽에 보면 빈틈은 좀 없어 보이네요. 예, 리버는 대박 아니면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좀 운도 따라줘야 되는 유닛이거든요. 예, 예. 확실히 기술 방향은 일단 앞마당 쪽으로 향해 가는 것 같은데 팩토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전상 번째입니다. 예, 무섭게 늘어나네요. 동시에 다섯 개입니다. 뭐 탱크는 거의 한 부대 미만으로 뽑고 그 다음에 다수 벌처가 모였을 때 벌처 한 두 부대 그리고 탱크 한 부대 미만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벌처는 추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 잡아내는 모습이죠. 예, 일단 화면이 홈을 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잡아냈는데, 예. 전상우 선수가 지금 마이웨이 그러니까 나는 내 할 거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중박금도 되네요. 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죠. 실제로는 SCV에 대한 타격을 주면서 상대방의 어떤 물량이 확보가 되는 것에 스톱을 걸고 예. 그러면서 자신은 물량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강민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리버가 오래 얼마만큼 살아남으면서 상대방의 진출을 막아내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전상우 선수의 팩토리 늘어나는 기세를 보니까 이거 전상우 선수가 딱 한번 한 타임 맞먹고 탱크 한 부대 좀 안 되는 규모 그리고 벌처 한 부대 반에서 두 부대 이렇게 유지하고 치고 나가면 유닛 싸움에서 강민 선수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저 셔틀에 담긴 리버를 좀 살려내야 되는 게 우 선수 입장인데, 지금 그 강민 선수 입장인데. 자, 이제 전상우 선수의 전진이 예. 점점 시작이 그렇죠. 되는 것을 강민 선수가 옵저버로 봤습니다. 옵저버도 지금 예, 속도업이 됐어요. 적지 않은데요? 예, 예, 강민 선수 예. 보세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전상우 선수는 풀셔틀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셔틀 하나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강민 선수요. 자, 일단 강민 선수요. 전상우 선수가 시간을 주지 않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센터 지역이 가로질러 있는 디시즈 모드 탱크. 예, 그리고 다럽질러 아직 예. 다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벌처 다수를 준비를 했으면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상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넓게 자리 잡고 그렇죠. 전상우 선수 넓게 자리 잡고 후속 병력은 벌처만 계속 찍어서 지금 센터 지역에
예, 충원시킬 경우 이거 예.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강민 선수는 예, 신경 쓰지도 않는 미네랄 예. 확장 기지 쪽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지금 강민 선수가 어느 곳에 한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거 과감히 가서 지금 다리 잡아요. 자, 이 전성 선수는 시즈모드하고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싸우는 방법에 따라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시즈모드 해제. 네, 싸우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후속 병력들이 저 드라군 후속 병력들이 예. 뒷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드라군들과 적당히 싸움만 해지면 그리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위로 갔어요. 드래군이 그 후속 병력을 끊어내면서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예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전성 선수의 병력은 위기로 돌아가서 갔지요. 그리고 지금 옵병으로 확실히 상대방의 앞마당을 확인을 못해서 빈집 처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강민호들은 자 이건 아니죠. 예. 아 이거 어색한 위치입니다. 자 먼저 벌초대 다녀오기 시작합니다. 강민호 선수 진영 앞쪽으로 한마당으로 다 들이닥기 시작하는 전성 선수 나오지 말아야죠. 예. 그렇죠. 예. 이 드라군들이 마인 다 들어오고 뒤통수를 칠 때까지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느 세월에요. 그래도 싸우면 안 돼요, 지금은. 자, 바로 딜런에, 예, 아, 스피드업이 안 돼 있는 딜런입니다, 예. 딜런이 바로 딜런에 달려들음이 아니라, 일단은, 예, 스피드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벌처와 마인에 의해서, 딜런들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이거든요, 한 방. 그런데,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뒤쪽에 있는 드라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싸움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동안에서 분명히, 전성 선수의 물량도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병력들이 추가되면, 이거, 상대가 안 되겠네요, 상대가. 자, 일단, 뛰기 시작하는 가면 있어서, 전성 선수, 터틀이 병력을 판단, 패러디 3개, 딜러시스 리버까지, 터틀 병력을 갖고, 오, 전성 선수 테이크 모두! 아, 이거 다 잡히네요, 예. 이야, 바로, 예. 걷어내기는 했는데 예, 예, 예. 뒤쪽에서 유리선들을 예. 예, 이 물량을 어떤 식으로 막아내야 할까? 이거 막아내야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 첫째 예. 리버 살아서 스킬업 왔다. 자 이거 스킬업 직접 못 쓰고 있네요. 자 아 드래곤까지 바이더마인에 의해서 드래곤이 뒤로 왔다. 그리고 또 까마킹 컨트롤까지 보았는데 컨트롤이 좀 늦게 나왔어요. 예, 그거 다음이 없었다라는 예. 얘기죠. 분명히 초반에 정리했던 병력, 테라의 병력을 빨리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복타에 이런 식으로 또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건 앞마당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첫 번 공격은 터틀 3기라는 의외성을 가지고 예. 분명히 첫 번 어떤 조이기를 해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후복타를 막지는 못하네요. 게이트웨이가 뭐 몇 개인가요? 다섯 개인데 이 정도 막을 병력이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강민 선수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패자조로 가게 됩니다. 패자조 힘들죠. 그렇죠. 네. 게임 수 많아졌단 말이에요. 전상훈 선수는 그에 비해서 이 자원적인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밀어붙일 수 있고요. 앞마당 파괴해서 돌아가는 확장기지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네. 벌처로 예, 예. 때려주고 근데 점점 본진 쪽으로만 진출을 하게 되면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막기가 쉽습니다. 자, 시즈모드 하면서 또다시 후속 벌처도 차갑니다. 벌처가 있었는데요, 예. 벌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셔틀 플레이가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요. 혹시나. 아하, 예, 맞췄어요. 벌처가 너무 많았어요. 예. 벌처가 이제 막을 하나요? 막을 사실 점점 걷어내도 이후에 상당히 경기는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전상 선수의 병력입니다. 자, 입구가 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스파이더만에 의해서 일단은 입구 쪽에 먼저 가져가는 강민 선수. 그런데 이미 올라와 있는 이 벌처. 그야말로 분전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보고 있는 건 지금. 예. 예, 본진 쪽에 얼마 남지 않은 미네랄을 캐고 있는 소구까지 잡아주는 예. 그런 성과를 거둬주고 있네요. 오, 아, 예. 자 일단 프로브 피해는 피해라고 리버가 잡힌 것 같죠 지금? 예. 잡혔습니다. 자 일단은 불을 껐는데 또 옵니다. 전상 선수 병력을 예. 늘 뛰어 달려옵니다. 최강 뭐 메카니커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 전상 선수인데 여기에 후속 병력 오는 타이밍 다리 잡는 위치 다 놓습니다. 예. 자 들이닥치는 것을 프로브로 막아보고 있는 강민 선수. 예. 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 나오고 있는 병력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버린 강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전상 선수는 뭔가 쏩니다. 헤쿠리가 워낙에 많았던 데다가 예. 최근 그 나이 어린 테라미노들은 SCV도 엄청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이 예 저런 식의 그 병력들을 생산해낸 자원이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1대1 넘어갑니다. 강민 선수 지지선 이렇게 돼가서 2대1로 전상 선수가 강민 선수를 꺾고 승자조 A조에서
첫 번째로 승자도 그리고 김민구 선수에 이어서 승자들과는 전성우 선수가 되게 된다. 강민 선수는 패자도로 가게 됩니다.